이 시각 뉴스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소환 조사로 이 대표는 30쪽 불량 진술서를 기반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3국의 지속적 협력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두 건의 문건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오늘 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야산에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포된 30대 남성은 피해 여성과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고 피해 여성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잇따른 흉기난동으로 인한 경찰의 특별 치안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원 냉장고 영하 시신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친모 측이 죄명을 살인죄 대신 영하 살해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만 직후 산모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체 은닉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무더운 날씨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길게는 지역에 따라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2도, 광주 33도 등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남부와 제주에는 모레 새벽까지 많게는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